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8월 31일 우리 당의 웅대한 지방발전 전략을 실행하는 데서 중책을 맡고 있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들과 도당 책임 비서들, 조선인민군 각급 지휘관들과 함께 함경남도 함주군 지방공업공장 건설 현장을 현지에서 요약하시며 건설에서 견제해야 할 원칙적 문제들을 밝혀주셨습니다. 김종은 동지께서는 건설 진척 정령을 보고받으시고 지방 진흥을 향한 전망 목표의 첫 돌파구를 신심있게 열어나가며 성스러운 혁명 사업의 성공적 실행에 완강히 분투하고 있는 군인 건설자들의 노력적 위훈을 치하하셨습니다. 김종은 동지께서는 건설 현장들을 돌아보시면서 시공의 질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고 있는 데 대하여 기쁨을 표시하셨습니다. 김종은 동지께서는 우리 군대가 모든 면에서 완숙한 전위대오로 되기 위해서는 군인 대중에게 인민을 위한 물질적 부의 창조자, 문명한 새 시대의 개척자라는 자각을 심어주는 사상교양 사업을 진공적으로 참신하게 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민의 군대답게 현지 인민들과 늘 고락을 같이 하고 군민일체의 미풍을 높이 발휘하며 그들을 위한 좋은 일을 한 가지라도 더 찾아 하는 대중운동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혁명군대의 영상을 더욱 빛내고 혁혁한 용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이 제시한 중장기적인 투쟁의 선봉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우고 있는 군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더없이 귀중한 혁명 전사들이라고 하시면서 당과 정부의 지도 간부들과 군부의 지휘 성원들이 군인 건설자들에게 보다 원만한 작업 조건, 위생 문화적인 생활 조건을 갖추어주는 사업에도 각방의 진정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김종은 동지께서는 지방공업혁명의 첫 해부터 전국의 20개 시, 군들의 일떠서는 산업시설들은 우리식 문명과 발전의 직접적 표현의 실체들이며 이는 우리의 양심과 리상, 우리의 분발력과 투지, 그 모든 것이 그대로 비껴있는 축도이라고, 인민의 재부로 길이 남을 창조물에는 사소한 결점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강조하는 문제이지만 건설에서 기본은 질이며 속도 일면에 치우쳐 질을 경시하는 요소는 그것이 사소한 것일지라도 우리 당의 지방건설 정책에 저해를 주는 해독 행위로 된다는 확고한 인식이 건설 전역을 지배하게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김종은 동지께서는 건설 부문에서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무지향적인 경쟁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김종은 동지께서는 우리는 건설 부문에서 경쟁을 하나 조직하여도 그것이 사회주의 문명 개발을 착실히 추동하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고, 창조와 건설의 질적 발전을 저해하는 속도 위주의 경쟁은 혁명하는 우리 시대의 대중운동과는 무관하다고 하시면서 지방진흥의 역사적 인물을 떠오맨 군 부대들에서는 부대 내 관병들의 기능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기능 경기나 기능공 양성, 질 제고, 환경 정리와 같은 실리 있고 의의 있는 주제의 대중운동을 활발히 조직 전개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건설 부문에서 질 제고의 된 바람을 일으키자면 기능공들의 역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기계로부터 건설자들이 휴대하는 각종 기공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설 장비들을 현대화, 표준화, 규격화하는 것이 선결 조건이라고, 지방 건설에서 기계화 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취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종은 동지께서는 건설에 동원된 군부대들과 건설감독기관을 비롯한 해당 부문들에서
건설물의 평가를 질적 지표에 엄격히 준하여 하는 기풍을 더욱 조정 확대해 나가야 할 필수성을 언급하시고 설계상 요구, 공법상 요구에 맞게 건설물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는 데서 나서는 지침들을 밝혀주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건설의 범위가 부단히 넓어지고 지방 건설의 전면적 투쟁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그 어디보다 선행 발전해야 할 부문은 설계 부문이라고 하시면서 산업시설 설계에서 견지하여야 할 포괄적인 원칙들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건설장을 돌아보신 후 동행한 지도 간부들과 담화를 나누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정책 관철의 성패 여부는 전적으로 지도 간부들에게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전면적 국가 부흥을 향한 혁명 전구마다에서 견인기가 되어야 할 지도 간부들의 사업 방법과 작품에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일련의 편향들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일꾼들이 현행 당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주체적 건축미학 사상과 해당 건설 대상의 중요성과 특성에 대한 인식이 미숙한 결과 실질적이며 실무적인 지도를 하지 못하고 대중의 심리와 연령에 맞지 않는 뜬구호나 외치는 유람식, 멋따기식 지도 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상들을 분석하시면서 당정책에 정통하고 그 관철에서 주동적이며 능동적인 자세와 관점을 확립할 때 한 차례 현장 지도를 해도 그것이 현실성 있고 반드시 필요한 지도로 아래에 대한 정치적 용도로 될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우리 당은 인민군대의 충실성과 전투력을 굳게 믿고 자력으로 열어나가는 지방변혁의 방대하고 성스러운 역사적 공정을 위임했다고 하시면서 영예로운 건설 대전에서 우리 군대의 위력을 높이 발향시키기 위한 재반 과업들을 밝혀주셨습니다. 인민군 각급 지휘관들과 당과 정부의 지도 간부들은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의 가르치심을 깊이 새기고 인민에 대한 가장 충실한 복무와 훌륭한 결실로서 우리 당 결정의 철저하고도 완벽한 실행을 힘있게 견인해 나갈 철석의 의지를 가다듬었습니다.